그래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7주 동안 배운 내용을 중심으로 PBL 미드텀 PBL 보고서를 냈고 미드텀 PBL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중간고사를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최진호 군이 PBL 보고서를 한 10분에서 12분 사이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화학공학과 최진호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중간고사 PBL 리포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Stand more than 10 mass definition concepts what you learned in chapter에서, 그러니까,를 갖다가 발표하겠는데, 챕터 1에서 저는 이제 X의 놈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는 원점에서부터 P가 점 P까지의 거리를 갖다가 나타내는 것으로 SAGE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활용 예시는 이제 정규 방정식에서 정규 직교 방정식에서 이제 정규를 크기가 이 크기의 일로 나타내기 위해서 놈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챕터 2에서는 가우스-조던 속옷법에 대해서 가우스-조던 속옷법을 작성하였습니다. 정의는 선형 연립 방정식의 첨가 행렬을 RREF로 변형하여 푸는 방법이고 RREF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분이 모두 0인 행 존재 시그 행은 맨 아래 배치하고 각 행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성분은 1, 그리고 IN과 I 플러스 1 행의 선행 성분 존재 시, I 플러스 1의 선행, 행의 선행 성분은 I 행의 선행 성분보다 오른쪽에 위치한다. 그리고 선행 성분 있는 열의 선행 성분 외의 성분은 모두 0이다. 이런 식이 RREF의 조건입니다. 세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다음, 챕터 3에서 첨가 행렬 A...I를 이용하여 행렬 A의 역행렬을 구하기. 이거는 수식은 이제 다음과 같고, 세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역행렬을 가우스 속옷법을 이용해서 푸는 법 정리를 할수 있고, 그다음. 예. 그 다음에 치환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정의는 자연수 집합 S의 치환이란 S에서 S로의 1대1 함수이고, 반전은 치환에서 큰 자연수가 작은 자연수보다 더 왼쪽에 있는 경우, 그 다음에 홀짝 치환 같은 경우는 반전의 개수가 짝수면 짝치환 아니면 홀치환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활용 예시 같은 경우에는 이 디터미넌트를 구할 때 이런 식으로 나열해서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반 행렬을 이용한 가역 행렬의 역행렬 구하기입니다. 수반 행렬 같은 경우에는 정사각 행렬 A의 성분 AIJ에 대한 여인자를 라지 AIJ라고 할 때, 이때 라지 AIJ 트랜스포메이션을 A의 수반 행렬이라 합니다. 그때 여인자는 소행렬식의 이제 SCN 시그마를 곱한 것이고, 소행렬식 라지 MIJ는 A에서 I 행과 J열의 원소를 제외한 나머지로 만든 행렬입니다. 그리고 세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다음 챕터 4에서 1차 독립과 종속입니다. 정의는 S 집합 행렬 S에 대해서 이제 다음과 같은 식이 됐을 경우에
1차 독립 아니면 1차 종속이라고 말을 합니다. 1차 독립이 필요한 충분 조건은 이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닐 때입니다. 그리고 세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이제 A를 갖다 랜덤 함수로 하였을 때 랜덤 행렬로 하였을 때 A의 디터미넌트가 0이 될 경우에는 A는 1차 종속이다라고 출력을 시키고 아닌 경우에 A는 1차 독립이다라고 출력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랭크와 널리티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제 랭크 널리티 정리 같은 경우에 랭크 A 플러스 널리티 A는 N이 되는데 이 널리티 A는 이제 행렬 A의 행렬 AX 하고 행렬 A와 벡터 X의 곱이 0이 되는 폐공간의 차원을 말하는 것이고 랭크 A란 것은 행렬 A의 선형 독립인 열들의 최대 개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QR분해입니다. QR분해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그람슈미트 정규 직교화 과정을 적용하고 두 번째, 직교 벡터들의 행으로 하는 행렬 N을 만든 다음에 3번, 행렬 N을 정규화한 뒤 트랜스포즈하고 Q를 구합니다. 그리고 4번, N하고 A를 곱하여 R을 구하고 A는 QR로 해서 이제 R을 구하면은 이제 행렬 A는 QR로 분해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람스미트 정규 직교화 과정 같은 경우에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는 간단하게 생략을 좀 했는데 Y1은 X1이라고 지정을 해놓고 Y2 같은 경우에 X2에 대해서 X2 빼기 그 X2를 갖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가르쳐준 그 우리 교환이 있잖아. 예. 교환에서 이거 다 벡터로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그냥 카피해서 가져와서 놨으면 되잖아. 웹에서. 예. 그 이게 지금 우리는 이걸 배운 게 아니라 이게 다 n-dimensional에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노테이션 이건 스칼라로 지금 표현되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를 써야 되는 거예요. 무슨 예.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지금 한 걸 이렇게 보면 다시 타이프 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만들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교재 줬죠? 거기서 카피해서 가져올 수도 있지. 그냥 PDF에서 또는 웹에 가면 다 이미지로 있잖아요. 예. 그 가져오면 바로 들어올 수 있지. 그래서 여기서 뭘 배웠다는 걸 그냥 가져와서 정리해서 그걸 배운 다음에 여기서 뭘 깨우쳤다 하는 코멘트를 다는 정도면 충분하지 이걸 다시 치지 말라고요.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여러분들이 바꾸는 순간에 여러분들 수준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다시 로어 디비전으로 내려간다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어퍼 디비전으로 지금 어퍼 디멘전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람슈미트 정규 직교화 과정을 통해서 저희는 직교화된 n-한 번째 벡터를 갖다가 n 번째 기저 벡터에다가 내적 후에 차를 내어 서로 수직이 되도록 만들면 서로 직교인 직교 집합 t가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전에 질문을 올린 게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차후에 이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챕터 6에서는 고유값과 고유벡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이렇게 하면은 띄어쓰기나든지 스페이스 이런 것들도 다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공간 이렇게 하면은 이게 스페이스 같은 것도 다 틀어져서 그냥 복사해서 못 쓴다고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그냥 쓰는 게 그래야지 서로가 실수가 없지 그냥 마구 정리해 놓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단지 여기서 장점은 그냥 설명하고 분류하고 코드까지 같이 소개한 거는 좋지만 이건 다시 쓰기 어려운 그런 자리에 도움이 그러니까 어쨌든 좀 약간 어쨌든 좀 중요한 것만 설명하고 넘어가요. 예, 알겠습니다. 포맷만 보여주는데 이 포맷이 최선은 아닌 것 같다 그게. 그 다음 닮은 행렬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닮은 행렬에 대해서 정리를 하였고 또 대각화 가능한 행렬과 직교 행렬 그리고 고유값 분해에 대해서 설명해 놨습니다.
그래서 특히 고유값 분해 같은 경우에는 정사각 행렬 A가 대각화 가능하다면은 대각선 행렬 D와 가역 행렬 P가 존재하여 다음과 같이 성립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하여 이걸 이제 람다와 U1과 U 트랜스포메이션과 같은 형식으로 쭉 나타내는 것을 갖다가 고유값 분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해가 되죠? 행렬이 다음화만 되면 금방 이렇게 풀어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깨우친 건 이게 트윗값 분해하고 관계가 있게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트윗값 분해입니다. 트윗값 분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전에 했었던 고유값 분해가 대각화가 가능하다면 일어나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과는 다르게 일반적 행렬에 대한 행렬 분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온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데 특히 이제 A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이제 대칭행렬이 아닌 일반 행렬인 A를 A와 A 트랜스포메이션을 곱을 이용해서 대칭행렬로 나타낸 다음에 그것을 분해하는 것이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다음에 챕터 8에서는 R제곱상의 이차의 형식과 이제 R제곱의 주추정리, 그 다음에 양의 정보, 의미 정보와 부정보에 대한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챕터 8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과 이제 CAG를 통한 내적과 외적과 사이각을 구하는 방법, 그리고 벡터 방정식을 그리는 방법과 편도함수에 대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편도함수에서는 함수가 연속일 경우에는 이제 그 다음엔 방향도 함수와 그레디언트와 헤시안에 대해서 알 수 있었는데 이때 헤시안 같은 경우에 F의 이계 편도 함수를 성분으로 갖는 행렬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제 함수 값이 연속일 경우에는 헤시안이 대체 행렬이 되므로 이것을 이용해서 고유값을 구하기가 편하고 그걸 이용한 여러 가지 계산들이 쉽게 가능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테일러 정리에 대해서 알아봤고 또 이변수 함수의 극대극소 판정법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변수 함수 극대극소 판정법 같은 경우에는 Q가 양의 정보이면 FA는 극소값이고 Q가 음의 정보이면 FA는 극대값이 되고 Q가 부정보가 되면 FA는 극대값도 극소값도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안장점이라고 하는데 또한 Q가 0이 되면은 그래프가 구현해서 보는 것 말고는 제가 조사한 바로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예.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제가 이제 알고 할 수 있거나 이제 발견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 특히 세이지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많은 걸 할 수 있게 됐는데 이제 여러 가지 행렬들을 계산 쉽게 할 수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여인제와 대각화와 같은 이제 수학적 어휘에 대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암기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이 흐름을 예. 이해하고 그다음에 직결 분해할 수 있고 예 맞습니다. 그 직교화 과정을 통해서 이제 N-3개 직교 기자 함수를 가진다는 걸 증명할 수 있게 됐고 예, 그 다음에, 예, 오차율을 줄인 것 중에 데이터 처리 시간도 고려된다는 이런 식으로 효율성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Q&A로 이제 작성했던 것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학습 내용을 갖다가 이해하면서 이제 중요한 점은 제가 머리로 푸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와 같이 작업하는 것이라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학습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시간도 적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갖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학습하였냐면은 처음에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 세이지도 해보고 C언어 같은 경우에도 행렬 파트 쪽에서 많이 배웠었기 때문에 그것도 활용을 해봤었고, 그 다음 유니티도 C샵을 언어로 사용하기 때문에 해볼까 했지만 너무 어려워서 포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지오제브를 이용해서 좀 더 간단하면서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세이지가 엄청 편해서 요즘 세이지만 쓰지만, 또 그리고 이제 제가 이러한 이름의 게임을 알았는데 그게 기계함 머신러닝과 관련되어 있는 머신러닝 학습에 갖다가 주제로 하고 있는 게임이라 이제 제가 나중에 한번 게시판에서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본 강좌를 통해서 그냥 단순히 제가 문제를 머리를 쓰고 푸는 게 아니라 컴퓨터한테 그거를 갖다가 시키고 저는 단순히 이해만 하면 된다는 점에서 이것이 엄청난 효율성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단순히 할 수 있는 건 인공지능의 여러분들 어드저스트하는 건 과정으로 이해한다면 이런 접근이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알고 딱 잘라서 요거는 얘한테 시키고 요건 얘한테 시키고 하는 식으로 해서 개개인 한 것들을 취합해서 우리가 원하는 걸로 내려내는 식으로 가게끔 그거를 오가나이즈 할 수 있어야 되고 전체 그림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막혔을 때 해결할 수 있어야 되고. 예, 그 다음에 다른 동료들한테서부터 배운 점은 이제 프로그램 잘 다루는 분들이 이제 세이지 함수 같은 걸 뜯어보는 걸 보고 정말 인상 깊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 토론하는 것을 지켜본 다음에 저도 이제 구글링을 통해서 한번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이런 함수들이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되었고, 또 이제 제가 또 많이 어휘나 이런 면에서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오히려 찾아보고 그거를 다시 풀었으니까 오히려 제가 착각하거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다음에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냐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는 이제 제가 옛날에 썼던 그냥 프랙터 차원 값을 구하는 여러 방대한 데이터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이걸 통해 좀 더 효과적으로 계산하고 표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화학 반응식이 개수가 없을 때 개수를 조회해준 프로그램 또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미지수가 있는 방정식에 대한 값을 구할 수 있는 식이 나올 수 있을 것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수학, 선형대 수학, 뭐 이분 방정식, 공업 수학 뭐 등등 그다음에 그 인공지능에 필요한 뭐 PCA도 그렇고 그 현재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 그렇고 코드를 다 줬잖아요. 그리고 통계 처리하는 코드도 지금 다 배울 거거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코드들을 취합해 가지고 무슨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코드를 길게 하나 만들 수 있지. 그래서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실험실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를 거기에 집어넣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그거에 그래프도 그려지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 처리, 비주얼라이즈도 시켜주고 그걸로 분석도 해주고 하는 여러분들이 논문 쓰기 위해서 필요한 그 단계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다 되게끔 하는 코드를 한 세트 만들 수 있잖아. 그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분 전공에서 계속 쓸 수 있게끔 그걸 웹에다가 띄워놓고 데이터만 어디다가 갖다 놓으면 웹 주소 줘서 그 데이터를 불러와서 바로 처리할 수 있게끔 하면은 뭐 매스매틱하든지 매트랩이든지 사지 않고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바로 모바일 스마트폰으로도 그냥 주소만 주면 바로 그 데이터 자기 데이터 불러와서 바로 분석 끝내서 바로 보여줄 수 있고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잖아요. 그 자리에 언제 어디서라도 그렇죠? 지금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다음 이제 시간이 이해되죠? 예. 여러분들이 세트 하나만 만들면 되잖아. 예. 데이터 하나 갖다 놓으면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데이터 불러오고 처리하고 뭐 보안도 구해주고 그림도 그려주고 뭐 이제 풍경 표준 편차도 구해주고 분산도 구하고 마크도 구해주고 다 하잖아. 그리고 거기에 뭐 저기 옵티마 솔루션도 구해주고 다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지금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생각만 하면 바로 해줄 수 있게끔 그거를 딱 준비하고만 있으면 시키기만 하면 되잖아. 데이터만 가져오면 되잖아. 근데 공공데이터 계속 나오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빨리 분석만 해주면 되잖아. 그런 훈련을 가진 사람이면 회사에서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야. 자기 회사 가지고 있는 통신사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자기네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계속 분석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 처리하는 훈련을 지금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시에 레벨 데이터 사용하고 공공 데이터 사용하고. 예, 일단 시간이 없으므로 일단 저희 그 제가 기획한 그것부터 예, 그걸 갖다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생각했던 프로젝트는 뭐냐면은 세이지는 알제브라 등 이제 간단한 프로그램과 시각적인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이제 중고등학생용 인공지능을 위한 기초수학 전자교재를 제가 따로 저희가 따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던 건데 지금 그 더미를 위한 인공지능 책 번역 거의 다 그때 초안은 만들어졌잖아요. 그거랑 지금 우리 책이랑 합치면 이거 만들 수 있잖아. 코드 집어넣어서. 자,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손 들어 보세요. 자, 그 네 명 중에서 두 명만 고르셔. 다섯 명 중에서 두 명만 고르셔. 일단 제가 나 자, 내가 골라. 이제 바로 그리고 한 명 오늘 안 온 사람 중에서 한 명 고르고 바로 오늘 결정해서 지금 누군지 대충 알죠? 예. 자, 손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자, 네 명, 다섯 명 손 들었는데 그 사진 첫 표지에 아까 보여준 거 있지? 예. 가지고 있지? 다섯 명 중에 두 명 고르고 오늘 안 온 사람 중에 한 명 골라서 팀 짜세요. 예. 그러고 그 다음 프로젝트 뭐 할지에 대해서 그 Q&A에 공지하세요. 그 이란 이하. 예. 그리고 기초죠. 그러면 내가 정리해서 오케이 해주면 여러분들은 그거 다 정리해서 다음 주에 발표할 때 그때 그 자료 다 집어넣어서 그래서 잘 만들어서 발표하도록 하세요. 선정된 사람.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교수님이 전자교재를 참조하여서 이제 눈높이에 맞춘 스토리텔링이나 이제 세이지 알제브라를 이용한 시각화, 그 다음에 한국어 유튜브 강의 제작과. 지오지브라 사용하지 마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이지. 그냥 그 낮은 단계에 그 시각화하거나 뭐 시뮬레이션 하는 것만 가능하지 민망한 수목 불고 그리고 행렬 처리도 못하고 실제로 대학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못하는 거. 그러니까 그 교육용이지 연구용이 아니다. 예. 지금 여러분 세이지 매스는 그 실제로 그 실제 빅데이터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완전 빅데이터입니다. 네. 시뮬레이션 이걸로 충분히 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어휘들을 클릭하면 그 어휘 설명이 있는 페이지 연결하는 식으로 하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이제 네, 번역이고 그다음 예 이제 예 파이널 코멘트입니다. 그 처음에는 첫 한 달에서는 좀 많이 힘든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중간고사 때 보니까 좀 더 많이 여유로워진 것 같고 CG 사용이 특히 능숙해지면서 학습에 그리 많은 시간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크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름 발전해가고 느끼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문의 게시판에 대해서 많이 활성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학습 능력 자체가 꽤나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바빴던 게 사실은 여러분 바쁠 이유가 전혀도 없고 전혀 없고 힘들 것도 별로 질문하는 게 힘들 이유도 없었던 건데 여기서 힘들었던 게 내가 계속 강조했지만 내가 그것 때문에 일부러 웹자료를 만들어준 거고 교환을 여러분한테 나눠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웹자료에 가서 읽다가 막히는 부분을 그냥 카피해서 갖다 놓고 이 부분 모른다고 물어보면서 그냥 이해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자연스럽게 따라 나올 거니까 앞으로라도 전혀 힘들어하지 말고 질문하고 답변하도록 그렇게 해요. 그 과정에서 거기에 써 있는 내용만 다 이해하고 거기서 해보라 그런 것만 해보고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고 여러분의 다른 문제를 거기에 집어넣어서 처리할 수만 있으면 이 강좌 목표는 달성한 거고 여러분은 패스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죠? 예, 이제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수고했고 그 다음에 이어서 그러면 그 다음 사람들이 지금 발표도 할 수 있을 텐데 다음 발표하기 전에 우리가 팀 구성하고 다음 주에 할 일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그러니까 지금 발표하는 다음 주 제가 여러분 보고서를 열려드리게 된 걸 쭉 봤어요. 보면서 적어도 다섯 명 정도는 뭐 시험을 따로 안 봐도 되겠다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 내용을 이해했다. 저기 싱귤라리티 컨퍼런스에 대해서 이 친구한테 질문 좀 해봅시다. 여러분들 궁금한 시험 문제 내가 SVD 싱귤라리티 컨퍼런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험 문제 SVD에서 아는 대로 설명한
이렇게 문제를 내려고 했다. 자, 그러면 뭐라고 나타났어요? SVD를 행렬을 주면 SVD를 할 수 있느냐? 예. 아는 그런 것도, 그러면 SVD에서 아는 것을 설명을 하라고. 그 정도는 일반 행렬에 대해서 대칭 이해하는 엔바의 A 트랜스포즈 A의 아이겐 밸류는 똑같고 이제 0, 0인 것만 될 수가 있어요.